네, 광주메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로 관광객을 유인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자연환경과 또 지역 자산이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혜의 자연경관과 먹을거리, 또 힐링을 합계할 수 있는 자치단체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장흥군입니다. 오늘 광주메일TV 토크앤대담에서는 김성 장흥군수를 모시고 장흥의 특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취임 2주 전을 맞으셨죠?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취임 2주년 동안 참 하루도 쉬지 못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은 그동안에 이제 장흥의 어떤 현안 문제들과 앞으로 장흥이 미래로 나아가야 될 어떤 방향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점검하고 그러기에 따른 어떤 대책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면, 때로는 이 다음 이제 2년은 그 준비된 것들을 이제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그러니까 장흥의 어떤 미래의 어떤 가치에 도움이 되는 것은 계속 발전시키고, 좀더 아쉬웠고 좀 부족하고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은 이제 정리해 나가는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선 2기 후반기에는 좀더 지금 정리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장흥의 50년, 100년 후의 어떤 미래를 고민하면서 정말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장흥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통해서 가장 살고 싶은 장흥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요. 후반기 군전 운영 방향은 어떠십니까? 우리 장흥군이 이제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잘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살고 싶은 고장은 우리 군민들과 공직자들이 돌아가면 가장 살고 싶은 고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살고 싶은 고장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얼마만큼 우리 지역에 살면서 행복하게 사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작년 2015년도에 전국 그 지방자치단체 군단위 중에서 주민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군단위 높은 지역으로 이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 장흥은 천혜의 어떤 그런 청정 자연의 여건과 그리고 어디 가나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리고 풍부한 먹을거리를 통해서 건강과 어떤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이 지역에 살면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의 삶의 만족도가 이미 1위로 나왔고, 또 이제 주민들이 이제 살고 싶은 고장이 되려면 어떤 소득에 대한 격차 속에서 소외된 지역,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고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부분이 잘 갖춰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은 이제 이런 그 소외계층들이,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장애인, 전남 장애인 복지관을 저희들이 분관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터 약 3억 한 5천만 원 정도의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개발비를 이제 보존을, 이제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또 장애인들이 재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거기 장애인 이제 복지 분관에서 운영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어르신들이 좀 더 건강하고 또 즐겁고 또 오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노인복지회관을 이제 준공을 올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또 즐겁게 배우고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어르신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거기서 개발을 할 거고요. 우리 장흥은 정말 어떤 그 이 사회의 가장 커다란 양극화의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장흥의
인해서 살고 싶은 고향으로 만드는 데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세계 첫 국제 통합 의학 박람회를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는 잘 되고 계십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뭐 일단 뭐 주재관과 기반 시설은 한 80% 이상이 넘어갔고요. 아마 모든 전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8월 말이면 예. 전부 다 갖춰진 상태에서 시설이 갖춰진 상태에서 뭐 시뮬레이션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외국 기관 나라가 원래는 40개 목표였는데 지금 45개국이 참가하는 걸로 확정이 돼 있고요. 이 외국에 있는 병원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그 통합학과 관련 기관들 89개 기관이 참여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국내에는 147개의 병원 그리고 학회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걸로 확정이 돼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관람객들의 유치 그리고 티켓 판매를 위해서 저희들이 약 600개의 사회단체와 기관들하고 MOU 체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들이 잘 돼가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국제통합학 박람회가 이제 성공이 되면 지역에 엄청난 이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하면은 매우 유명하고 또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요. 올해 11주년을 맞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좀 듣고 싶은데요. 토요시장은 잘 알게 알다시피 뭐 전국에 약 1,500개 정도는 되는 전통 시장들이 있는데 이 전통 재래 시장 중에서 가장 성공한 이 주말 토요시장으로 이 한국은행에서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연간 약 60만 명 정도가 토요시장을 차지하고 있고 경제 유발 효과로서 약 3,600억 정도 그리고 토요시장 내 매출액으로 약 1,000억 정도 이미 달성하고 있다 하는 것을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어떤 그 기호에 굉장히 이제 민감해지고 또 소비자의 어떤 눈높이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토요시장에서 이 판매되는 이제 한우라든가 농수산물들의 어떤 질을 그리고 신뢰를 높일까 해서 고민해서 이제 소비자 보호 리콜 서비스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토요 시장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 있고 좀 활기 넘치는 그런 시장으로 변모를 해서 이제 청년 창업 창업을 공모를 해서 이번에도 10명이 신청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점포를 알선해주고 이제 장사할 수 있는 이제 거리를 이제 만들어주고 또 그 청년들이 또 나름대로 이제 그 이 음식을 개발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이 음식에 대한 다양화를 좀 계획했고요. 그리고 이제 상인들에 대한 이제 마인드 교육, CEO로서의 마인드 교육과 친절한 그 청결한 그런 시장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 점포 시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소비자의 어떤 욕구, 그리고 시대적인 어떤 변화, 그리고 좀 토요시장이 활기 넘치는 그런 거리로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단순한 토요시장이 어떤 제품을 판매하고 물건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어떤 정과 마음과 그런 추억까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려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기농 기촌인과 또 은퇴자를 위해 조성 중인 로아스타운은 어떤 사업입니까? 시대가 이제 산업화 이후로 정보와 다음에 오는 시대, 미래의 시대는 이제 꿈과 감성을 파는 이런 감성의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이미 미래학자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감성의 시대에는 추억이 있고 그리고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스토리가 있는 그런 지역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관광 오게 되고 또 기농기촌할 거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그런 도시 은퇴자
그리고 귀농귀촌인들이 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 그런 주택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로하우스 타운을 조성하게 된 계기가,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로하우스 타운은 단순히 쉬고 또 머무는 곳이 아니라 거기에 가면 휴양도 되고 휴식도 되고 힐링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택 문화의, 새로운 주택 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꿔가는 거거든요. 거기는 이제 환경도 잘 보존되어 있고 의료시설도 갖추어져 있고 통합의학센터가 그 안에 들어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체육시설이라든가 또 승마공원이라든가 이런 곳까지를 다양한 종합적 어떤 주택, 문화, 휴양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는 게 로하우스타운이라고 보시면, 예. 네, 가사 문학의 발상지로서 장흥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를 활용한 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가사 문학 그러면 이 정철의 그냥 관동별곡을 알고 있는데, 관동별곡보다 먼저 25년 전에 관서별곡이 나왔어요. 이 관서별곡의 저자는 우리 장흥 출신의 백광홍 선생입니다. 이미 가사 문학의 효시가 장흥에서 출발을 했고, 이거를 이어지면서 현대문학으로 발전해 오는데, 현대문학은 잘 알다시피 이 장흥이 이제 대표적인 문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창준 선생, 그리고 송기숙 선생, 이승우 선생, 그리고 이번에 맨부커상을 수상한 한강의 아버님 한승원 선생, 이런 어떤 대표적인 문인들이 장흥에서 다 배출됐어요. 이미 저희 장흥은 청관문학관이 있는 데다가요, 청관문학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 최초로 문학기행특구지역이기도 하고 있고, 중고생들에 대한 이제 저희들이 백일장 대회도 이미 개최하고 있고, 저희들이 쉽게 읍면에 이미 북카페를 또 개설해서 누구나, 국민 누구나가 이제 항상 어떤 문학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고 있고, 문학특구 포럼이 열리고 있고, 이창준 선생님의 어떤 기념사업회에서 다양한 또 문학활동, 체험활동, 문학기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이 다른 지역과는 좀 더 좀 틀린 품격 높은 어떤 고향의 이미지로 각인되기 위해서, 문학의 어떤 고장으로서 자리막이 위해서 다양한 그런 콘텐츠라든가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장흥군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제 자연환경적 측면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흥은 이제 말 그대로 산과 들과 강과 호수가 우리는 천혜적인 어떤 청정지역으로서의 명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청정 지역은 말 그대로 이제 건강과 어떤 힐링의 어떤 고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맑은 물, 탐진강에서 장흥댐에서 흐르는 탐진강과, 그리고 가장 맑은 공기, 청정 공기를 가지고 있는 펜백스 우드랜드, 그리고 앞으로 정말 장이 건강의 어떤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이제 국제통합학 박람회 성공을 통한 이제 통합학 센터의 어떤 운영을 통해서 이 건강과 어떤 힐링의 어떤 그 이 클러스트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게 가장 장의 이제 좋은 장점일 것 같고요. 청정바다에서 나오는 그런 게 또 무상김과 매생이와 그리고 키조개, 그리고 이제 그 꼬시래기나 미역 등 이런 풍부한 청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제 수산물, 그리고 우리 지역의 어떤 대표적인 그냥 표고버섯, 그리고 이제 이런 황칠, 이런 어떤 기능성 제품들을 고부가 가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장흥의 이제 또 대표적인 자랑거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장흥에는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역사와 어떤 문학이 살아있는 그런 고장, 관광지가 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고장. 보림사, 유치휴양림, 그 다음에 장댐, 탐진강, 편빅스 우드랜드, 그 다음에 토요시장, 정남진, 청관산. 예. 이런 다양한 어떤, 그리고 이게, 동학기념관. 이렇게 역사와 문화, 예술, 관광지가 살아있는 곳이 장의 어떤 특징이자 자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장흥 군민과 또 출장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흥은 앞으로 장의 어떤 후손들에게, 그리고 장흥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우리 자손들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장흥 땅, 그리고 희망 있는 장흥 땅,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장흥에 와서 살고 싶은 장흥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 모든 능력과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정말 장흥을 전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고장으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장흥 공직자 여러분들과 장흥 군민 여러분, 그리고 향후 여러분들 함께 손잡고 머리 맞대면서 장흥을 함께 아름답고 살기 좋은 장으로 가꾸고 만들어 갑시다. 혼자 가면 멀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고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장 국민과 장 공직자와 향후들이 함께 손잡고 정말 장의 먼 미래, 100년 후의 미래를 우리 장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일인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김성 장흥군수님의 말씀처럼 군민들과 공직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어머니의 품속같이 따뜻하고 살기 좋은 장흥군을 기대합니다. 광주메일TV 토크앤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